말해. 내려간다.
혹시 중계차 들리세요? 자, 중계차 들리 아 맞다 인여가 없지.
얼마나 되니? 일단 지금 껐습니다.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 하지 말라고.
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캠퍼스가 되겠고요. 양팀 모두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만은 원정에서 각각 2연패를 당했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였죠. 마찬가지 조선대학교도 이제 경희대학교의 경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또 패를 기록하고 현재 팀의 세 번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건국대학교는 이번 시즌 첫 번째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 팀 다 경희대학교에게 패했고, 건국대는 특히나 지난번 경기 신촌에서 펼쳐진 연세대학교의 홈 경기에서 좀 큰 타격이 있었죠. 지난해 이제 졸업한 이 빅맨들의 이 구멍을 좀 확실히 메우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이번 시즌 초반입니다. 김재중 선수라든지 방영기 선수, 그리고 김진주 선수도 있었고요. 장문호 선수까지 이 네 선수가 그만큼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이번 시즌 현재 2라운드까지의 성적입니다. 자, 뭐 관중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특히나 첫 홈경기이다 보니까 이 건국대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형분들께서도 많이 와주셨더군요. 어제와 그저께에 걸쳐서 이곳 홈경기장, 건국대학교 캠퍼스, 충주에 위치한 캠퍼스죠. 위치한 홈경기장에 대한 마지막 개보수와 점검이 또 있었다고 하는군요. 혹시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경기장을 찾아서 직접 관전하시면 더욱더 생생하고 재미난 경기를 이렇게 직관으로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군요. 이제는 봄 기운이 만연하죠. 이제 충주 정도 되면은 목련도 다 폈고요. 남부지방에는 벚꽃 몽우리가 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은 없고 이제 미세먼지만 가득합니다만, 이곳 경기장 안만큼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맨 4명이 다 졸업을 했죠. 김진유 선수는 이제 2, 3번 정도랄까요? 포인트 가드도 가능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만은 장문호 선수와 함께 오리온스로 이제 프로 진출을 했고요. 주전 센터라고 할 수 있었던 김재중 방영기 선수도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드진 위주로 팀을 꾸리게 된 황준삼 감독인데요. 일단 양팀의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건국대학교입니다. 황준삼 감독과 문혁주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죠. 자, 고행석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고요. 서현석, 정겨운, 최영욱, 이진욱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즌 이진욱 선수의 활약이죠. 네, 현재 화면에 비치는 선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신의 가드이면서 1, 2번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황준상 감독이 이번 시즌 어쩌면은 3가드로 시즌 내내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이진욱 선수를 이제 1번으로 만들고 2, 3번 가드진을 3번까지 가드 선수들로 활약을 해야겠고, 그에 맞서는 이 조선대학교입니다. 조민기 선수죠. 조민기 선수가 보이네요. 자, 조선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이민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주장 정혜원, 이상민, 박준성, 장훈영, 조민기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장합니다. 자, 조민기 선수가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했습니다. 장신이라는 자원 자체는 어느 팀에 있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요. 황준삼 감독이 이제 빅맨이 없는 상태에서 조민기 선수를 또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책이 어떨지, 아무래도 페인트존 안쪽에 싸우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외곽에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선수와 정혜원 선수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석점 득점이 많았던 편이었습니다. 이민현 감독의 모습이 보이네요. 일단 오늘 경기장에서 뵌 두 분 감독의 표정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큰 사명감이 또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홈팀인 건국대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황준삼 감독은 지난 아시아 퍼시픽 때 또 대학 대표를 지도하기도 했고 선수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곳이 바로 네, 건국대학교 홈경기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김병석 주심, 박병택 1부심, 한대훈 2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또 주부심을 맡으셨던 조합인데
좀 고생을 하셨죠, 지난 경기. 네. 자, 경기 시작 이제 약 50여 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섣불리 저도 어느 팀이 뭐 이번 시즌 좀 승기를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없는 게요. 두 팀 모두 원정 2연패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10위로 최하위에 두 팀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장인 만큼 저도 참 적응하는데 힘이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중계하는 저도 힘들겠습니다만은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도 참 힘들 거예요. 네. 이민현 감독이 오늘은 조민기 카드를 선발 출장 멤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오늘도 언제든지 김동균 선수를 또 꺼내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빠른 발을 이용한 3가드 전술로 나오는 건국대를 센터인 조민기가 일단 박상학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만 외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와 심판진이 모두 준비가 완료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진욱 선수는 과거에 박지훈 선수는 천기범 선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체형과 스타일의 선수인데요. 확실히 이 조선대학교 지금 보시겠습니다만은 조민기 선수 백넘버 11번에 또 장훈영 선수가 있습니다. 장훈영 선수가 이제 4번 역할인데 이 선수도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이전 경기 기록만을 가지고 봤을 때 건국대는 전태현 선수가 16득점 3리바운드, 서현석 선수가 14득점 5리바운드였는데요. 자, 지난 경기 14득점을 올렸던 정혜원 선수도 오늘 또 주장으로서 선발 출장을 해 있습니다. 정혜원에게 오늘도 석점 기회가 많이 갈 텐데요. 일단 잘 떨쳐냈고 지난 경기 17득점 7리바운드 4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이상민이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외곽에서 볼을 돌리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인 시도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정겨운 선수. 자유투 두 개가 지어진 정겨운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정겨운 선수도 올해 이제 4학년입니다. 신장 194에 85kg, 윙스팬 197cm. 그리고 덕동초 동아중, 동아고 이제 부산 출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샷마저 성공시키면서 다시 점수는 제자리. 이민현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도 신입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언제든지 장용근 카드라든지 대경호 선수까지 신입생들, 김동균 선수도 신입생이죠. 신입생이고 저학년인 선수들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자, 7번의 박준성. 지난 경기에도 조선대가 물론 필드골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기였어요.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 좀 외곽이 흔들렸는데 박찬호 선수와 또 신입생 조합들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샷클락 10초. 아, 여기서 정혜원이 살짝 떠듬었는데 이렇게 되면 템포가 좀 흐트러지는데요. 바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곽에서 좀 확실히 석점 찬스를 좀 압박으로 무산시켜줘야겠죠. 자, 받아줄 선수 없으니까 곧바로 라인 선상이었고요. 이진욱 뛰어들어갑니다만 자, 판정은요? 공이 넘어가는군요. 정겨운 선수. 저는 선발 출장한 선수 중에는 이제 정겨운 선수가 이제 4번 역할을 하겠고 백넘버 6번 선수죠. 서현석 선수가 마찬가지 이제 장신 빅맨으로 이 두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을 텐데 역시나 조민기와 장훈영과 매치업이 되어 있는 두 선수입니다. 정혜원 타이밍 좀 맞지 않았죠? 자, 반대편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파울. 최영욱의 파울. 이민현 감독은 오늘도 코멘트가 좀 많으시네요. 황준삼 감독의 제스처가 있었는데 낮게 가라 뭐 자세에 대한 부분인지 패스에 대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채기 성공했고 이진욱이 역시 리딩을 담당하네요. 탑에서
돌아나가는 이진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노루 패스가 조금은 아쉽네요. 고행석 선수의 패스였고요. 정혜원 여기서 파울로 잘 끊어냈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적당한 파울로 또 끊어내주는군요. 영리한 플레이 고행석. 고행석 선수도 이제 4학년이죠. 삼광초 단대부중 경복고등학교 출신. 신장 186에 80kg입니다. 아 여기서 들어갈 때 트래블링이네요. 발이 좀 끌렸어요. 장운영의 트래블링. 정경훈 선수의 압박 수비가 좋았다는 거죠. 참 이번 경기까지가 이제 조선대학교의 원정 경기가 되겠고 조선대도 이제 홈 경기를 맞이를 할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승을 거두고 홈 경기를 가게 된다면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탈 수 있겠죠. 네, 정혜원 선수의 모습. 주장 정혜원 선수도 이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항상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나요? 정혜원. 아, 여기서 볼을 좀 놓쳤는데요. 건국대학교의 터치아웃이군요. 정경훈 선수와 고행석 선수가 뭔가 얘기를 나눠보는데 마킹맨이라든지 위치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쪽 크게 장운영. 조민기 스크린이 걸리지 않았어요. 가로채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터치아웃. 이진욱의 맨마킹도 굉장히 좋군요. 끈질기게 따라 붙어봤던 이진욱. 장운영 선수 소개를 또 다시 해드리자면 이제 195cm, 85kg 남산초 충주 중 충주고등학교를 나온 선수입니다. 투포인트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만 여기서 파울. 박준성인가요? 그렇군요. 박준성의 첫 번째 파울 그리고 다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최형욱의 자유투. 네, 이민현 감독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데 지금 정혜원 선수에게 뭔가 또 코멘트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최형욱 선수는 이제 해서초 백현중 홍대 부고를 졸업한 포워드입니다. 신장 184cm, 85kg. 두 번째 시도 또 들어가지 않네요. 장운영이 조민기와 함께 있을 때도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동력이 좋은 장신이기 때문에요. 아스크린 걸렸는데 타이밍 또 맞지 않았네요. 리듬이 좀 흐트러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민도 너무 혼자 할 필요가 없는데요. 샷클락 2초씩 던졌습니다. 다시 넘어가네요. 자, 일단 몸싸움 이겨내면서 이진욱. 자, 올라갈 타이밍이 또 늦었군요. 여기서 헬드볼. 공격권 유지하는 건국대학교. 최영욱의 좋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서현석 선수의 이제 득점 기회가 완벽하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순간적인 페인트존 안에서 압박이 굉장히 좋았던 조선대학교. 샷클락 14초에서 공격 이어가. 탑 근처 직접 돌파 전에 파울이죠. 네, 조민기의 파울이군요. 조민기 선수가 항상 파울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가 이제 지난해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장운영 선수가 조금 도움을 주다 보니까 부담 좀 덜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겨운의 좋은 동작이 있었고 여기서
정겨운 다음 득점이 나오는군요. 4대5. 지금도 리바운드에서 장훈영이 맞부딪혔었는데요. 빠른 역습으로 최웅욱의 득점. 건국대 홈팀 관중들의 박수가 나옵니다. 자, 선수 교체죠. 지금 일단은 건국대학교 전태현 선수인데요. 아, 공격 사인이 좀 바뀌었어요. 아, 고행석 선수가 무릎이 안 좋네요. 고행석 선수가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행석 선수 대신에 이제 21번 전태현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전태현 선수 소개도 좀 해드려야겠군요. 신입생입니다. 단대부 중이고 양정고등학교 출신의 전태현 선수. 신장 193cm, 88kg. 자, 이제 3가드에서 또 2가드로 돌아간 거죠. 파울로 사이드에서 공격 이어가는 조선대. 자, 지금 조민기를 스크린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도 장훈영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휘슬이에요. 아, 조금 전 투입된 전태현의 파울. 고행석 선수가 일단 왼쪽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나왔었는데 아마 출장을 지속하기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출전 시간을 좀 분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번 슛이 불발되면서 이준우 빠른 속도로 코트 넘어갑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하기엔 무리가 있었는데요. 득점 인정 반칙까지 만들어냅니다. 득점 인정 반칙. 보너스 원샷 이진우. 그리고 또 선수 교체입니다. 이상훈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최형욱의 자리에 이상훈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준삼 감독. 이상훈 선수는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갔죠. 벌말초 호계중 안양고등학교 출신의 가드입니다. 가드진이 이렇게 되면 이상훈 이진욱 조합인데 외형으로 볼 때는 전형적인 두 가드 조합이 되겠군요. 자, 샷클락 부족한 상태에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리바운드 잘 따냈고 정겨운이 앞으로 뽑아낸 볼 측면에서 다시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서현석입니다. 동명초 팔마중 화양고등학교를 졸업한 3학년 서현석 선수. 2m로 기록이 되어 있군요. 신장이 92kg. 정혜원, 이상민. 이상민이 석점이 많았는데 또 샷클락이 부족해요. 2초. 자, 지금 좀 봐야겠는데요. 24초 룰이 맞군요. 심판의 손이 이미 어깨를 향했습니다. 네, 문혁주 코치가 그 와중에 또 뭔가 짚어주는데 지금 3가드에서 또 2가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3번 선수의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아마도 정겨운을 3번으로 쓰면서 4번을 전태현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 패스에 이은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코트 전환. 조선대는 양재혁 선수가 나와있죠. 박준성 선수. 아, 지금 이게 들어갑니다. 일단 석점 인정. 파울이 아니냐는 건국대학교 벤치에 강한 항의가 있었는데요. 11대8. 약간 혼란이 있었고 일단 전달됐습니다. 측면 길었군요. 장훈영이 따낸 공 전방으로 빠르게 직접 올려놓는데요. 급했어요. 아, 여기서 이진욱 살려냅니다. 코트 넘어가야죠. 아, 이상훈 이런 건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전태현이 골밑슛을 넣지 못하면서 여전히 스코어 11대8.
양재혁 선수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그야말로 가드 천국인 이제 송도고등학교 출신이죠. 송림초 송도중 송도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신장 178이고요. 72kg입니다. 여기서 토스아웃 그대로 이진욱 돌파. 이 정도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이제 김진유 선수가 있을 때 김진유 선수가 가드로 활용될 때에 이진욱 선수가 이제 파트너로서 매치업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작전 타임 요청을 또 급하게 합니다. 자, 일단 파울 아니었다는 판정 13-8. 공은 건국대에게 넘어갔고요. 곧바로 황준산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자, 문혁주 코치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데요. 참 이 지도자 두 분도 영혼의 콤비 같은 존재죠. 모교의 이제 지도자를 맡고 있는 황준삼 감독인데요. 네, 지금 최형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선수 교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진욱과 서현석, 정겨운을 남겨놓고 고행석이 무릎이 불편한 자리에 전태현이 투입됐고요. 네, 최용욱 대신에 또 이상훈 선수가 투입되면서 3가드에서 2가드로 또 전환을 시킨 황준삼 감독. 아마도 이제 수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군요. 아, 빅맨 두 명에게도 하는 얘기가 비슷한데 일단 조민기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장운영이라는 기동력 좋은 빅맨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군요. 네, 건국대 벤치 아마 선수 교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진욱, 전태현, 정겨운, 서현석 그리고 이상훈 선수까지 선수 교체는 없죠. 자, 이진욱 선수인데 이진욱 선수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프로 진출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플레이에 있어서 뭐랄까요, 프로에 진출하는 선수들도 참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존경하는 양동근 선수인가요? 아, 김실애 선수의 팬이라고 하는군요. 이진욱 선수가 이제 김실애 선수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롤모델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타일이 좀 비슷하기도 하군요. 자, 여기서 김동균 선수죠. 김동균이 들어왔네요. 조민기 자리에 김동균이 들어와 있는 조선대학교. 아, 여기서 트랜지션에서 속도를 좀 끌어올려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문혁주 코치. 정겨운 타이밍 또 놓쳤고요. 이진욱 탑 근처. 자, 빅맨을 밖으로 좀 끌어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걸 좀 쉽게 넣어준다면 활용 가치가 높은 이제 빅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자, 조선대학교 7점 차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정혜원, 김동균이 비어 있었네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내줬습니다. 남은 시간 55초. 네, 홍대부고 출신의 신입생이죠. 김동균 선수가 확실히 겨운에 감량도 많이 했고 턱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정겨운의 득점. 지금 공은 막아내기 좀 힘들었던 것 같군요. 정혜원이 공간 충분히 만들고 양재혁이 공을 내줬습니다. 이상민이 오늘 생각보다 외곽을 많이 돌지를 않네요. 여기서 파울. 이진욱의 파울입니다. 아, 지금 건국대가 팀 파울에 걸려 있었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울을 채우게 되면서 자유투를 양재혁에게 내줍니다. 잘 봤네요.
올해 신입생 송도고등학교 출신의 양재혁 들어갑니다. 자, 하나 성공시켰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마지막 공격 찬스겠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요. 이진욱 사인이 좀 바뀌었어요. 전태현이 계속 측면에 있는데 정겨운이 밀어넣고 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스크린 또 걸리지 않았네요. 샷클락 5초 잘 내줬군요. 서현석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칭찬할 만해요. 자, 빨리 코트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슈팅 기회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득점 찬스 무산됩니다. 19대 11 8점 차고요.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현장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1쿼터 기록지가 저희 중계석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국대학교입니다. 필드골 성공률이 47%였습니다. 일단 시도에 비해서 괜찮은 성공률이었기 때문에 일단 8점 차 앞서고 있고요. 조선대학교가 29%의 필드골 성공률.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가 건국대학교가 12개, 조선대학교가 5개였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턴오버는 2개와 3개, 조선대학교가 하나를 더 내줬군요. 파울 개수도 1개 차이였습니다만 마지막 이진욱 선수의 파울로 팀 파울 5개가 가득 찼죠. 파울 5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선수들이 고루 득점을 했군요. 서현석이 6득점, 정겨운이 6개, 최용욱이 2득점, 이진욱 선수가 5득점 올려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2명의 서브를 투입을 했었나요? 자, 일단은 이상민 선수가 2득점, 정혜원이 3득점, 양재혁이 자유투 1개의 득점이 있었고요. 박준성이 3득점, 그리고 김동균 선수가 2득점을 올려냈습니다. 계속해서 조민기 선수의 자리에 김동균을 투입해서 기동력을 좀 올리고자 하는 듯한데요. 자, 김동균이 들어왔을 때 장훈혁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면서 2쿼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장훈혁 서두르진 않네요. 정혜원이 다시 내주고 이상민의 석점은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상민의 석점이 터집니다. 자, 이상민이 석점 두 개 던져 성공이 없었는데 2쿼터에 일단 하나를 성공시키네요. 고행석 선수가 일단 응급 처치를 받고 경기장에 다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겨운의 페이드어웨이 들어가네요. 본인의 느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 21대 14. 자, 일단 코트 넘어오면은 수비부터 해야죠. 장훈영의 움직임이 김동균이 들어왔을 때 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도가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석의 스크린 시도가 있었고 최현욱의 슛 살짝 각이 틀어졌고요. 정겨운이 밀어붙여봅니다만 공이 여러 번 튀네요. 자, 라인 밖에서 받았군요. 이상민이 라인 밖에서 받았어요.
자, 이상민 선수가 지난 경기 팀 내 최다 득점자였는데요. 17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오늘은 이제 석점 하나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5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직점으로 올라가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을 때 센스 있는 동작으로 보너스 원샷 얻어냅니다. 김동균의 푸싱 파울. 최영욱의 보너스 원샷. 3가드와 2가드일 때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지는 건국대학교인데요. 황준삼 감독이 아직까지는 물론 겨우내 훈련을 열심히 했겠습니다만은 실전에서 써볼 수 있었던 것이 올해 아직 많지 않았고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수들이 이 옷을 몸에 맞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 힘으로 김동균이 밀어붙여 봅니다. 토스아웃 장훈영. 이상민을 이진욱이 마크를 하는데요. 사실 맨투맨에서 공간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완벽하게 열렸는데 김동균에게 내주지 않고 직접 해결합니다. 양재혁의 득점. 양재혁 오늘 3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상황에서 김동균이 같이 잘 돌아 들어갔거든요. 변칙적인 픽플레이였는데 직접 마무리를 했고, 아, 여기서 이건 파울이에요. 네, 이진욱이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상민의 푸싱 파울. 자유투를 얻어낸 이진욱. 자, 건국대가 이제 신촌에서 펼쳐졌던 경기 기록에서 전태현 선수가 16득점, 서현석이 14득점, 이진욱이 11득점이 있었는데요. 이진욱도 10득점 이상은 언제든지 또 해줄 수 있는 선수죠. 들어가는군요. 10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26-16. 자, 양재혁이 이럴 때 계속해서 서두르게 되면 본인의 템포가 문제가 아니라 팀의 템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정혜원이 정돈을 참 잘해주는데요. 그렇죠. 정혜원이 사인 하나 주고 김동현 스크린 뒤쪽이었고요. 가로채기 위기가 있었는데 하프라인 넘어갔네요. 장훈영의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고행석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정겨운 선수였군요. 정겨운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신입생과 연차가 있는 대학 선수의 차이겠죠. 고교, 아,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네. 서현석의 오펜스 파울. 돌아 들어갈 때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상민 선수, 이진욱 선수, 그리고 최현욱 선수와 정겨운 선수, 이 선수들이 좀 많이 부딪히네요. 아, 여기서 미스매치 나오지 않았고요. 휘슬 파울이네요. 고행석의 파울. 지금 황준상 감독은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제 파울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합니다. 지금 콜이 없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좀 콜을 좀 달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이상민의 터닝에 이은 레이업이 들어가네요. 지금 포스트업도 각도상으로 좀 어려운 각도였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민의 득점. 스위치 뒤쪽 짧았는데요. 장훈영이 잡지 못했고 공이 흘렀습니다. 공 넘어오네요. 양재혁 동료를 봅니다. 완벽한 찬스죠. 정혜원의 석점 들어갑니다. 정혜원도 석점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이상민 선수와 함께 소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깔끔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26-21. 10점 차가 5점 차가 됐군요. 다시 한번 전태현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벤치인데요. 정겨운 반쯤 들어갔다 돌아 나왔습니다. 최영우
샷클락 6초. 이진우 급격한 방향 전환에서 양재혁이 볼 따냈고 다시 한번 턴오버. 비어 있습니다. 석점 시도. 짧았네요. 자, 선수들이 좀 엉켜 넘어졌는데 휘슬 없습니다. 다시 코트 전환. 정혜원 측면. 이상민. 자, 한번 탑 근처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공국대는 교체 대기석에 이상훈과 전태현. 1쿼터 마지막에 투입됐던 두 선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양재혁의 패스가 사인이 좀 맞지 않았네요. 네, 이상민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전태현, 이상훈 선수가 이제 고행석과 정겨운 자리에 투입되는군요. 네, 고행석 선수 무릎이 괜찮은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교체 투입된 이상훈입니다. 이진욱 많이 올라왔는데요.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샷클락 5초. 아, 여기서 공이 흘렀어요. 라인 넘어갔군요. 전태현. 이렇게 되면 김동균, 서현석 빅맨 싸움이 있겠고 지금 정겨운이 빠졌습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팀인데요. 아, 여기서 드라이빙이 좀 무리가 있었나요? 일단 김동균이 볼 지켜냈고 장훈영 다시 대각에서. 자, 정혜원이 이쪽 뱅크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최용욱의 수비가 좋습니다. 훅슛이 들어가네요. 스코어가 석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26대 23. 네, 고행석 선수와 정겨운 선수 그리고 벤치 멤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 시즌에 또 부상 때문에 출전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요. 얇아진 스쿼드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던 이번 시즌 초반 황준삼 감독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군요. 참 류영환 선수죠? 2년 전인데 류영환 선수와 장문호 선수가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바뀐 이 건국대학교의 스타일입니다. 이번 시즌 스타일이 바뀐 학교들이 많죠? 자, 일단 작전 타임 요청이 조선대학교에게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스타일이 바뀌었고 고려대학교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의 프로 진출 그리고 졸업 등 또는 이제 신입생들의 스타일이 다른 면에 있어서 팀 전체적인 모습이 바뀐 팀들도 있어요. 경희대학교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박정현 센터 시대가 열렸고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현 선수가 빠진 자리에 박정현 선수, 박민우 선수 등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강상재 선수, 이종현 선수 있을 때 고려대 또 다르고 최준용 선수가 있을 때의 연세대와 또 다르죠. 이제 빠른 농구를 한다는 점에서 연세대학교와 건국대가 조금 공통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신 2m 이상의 선수들은 양팀에 없습니다만은 남은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연세대학교가 조금 우위를 보였던 지난 신촌에서의 연세대학교 홈경기였고요. 조선대는 글쎄요. 보여지는 문제점이 이제 기록지를 본다면은 동일한 것이요. 필드골 성공률이 항상 좀 낮았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민현 감독이 이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선수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신입생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조선대학교 명단입니다. 네, 건국대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시즌 초반 경기 중에는 2017년이 가장 힘든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점 차가 석점 차가 됐고 조선대가 공격 이어갑니다. 샷클락 5초고요. 여기서 휘슬. 라인 벗어났네요. 최형욱이 파울하지 않고 정혜원을 잘 밀어냈습니다. 이진욱. 지금도 라인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죠. 뱅크에서
좌측 각도 시도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빅맨 서현석이 챙겨냈고 골 밑에서 이상우리 내주고 여기서 파울이군요. 서현석이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장훈영 선수의 모습인데 신입생입니다만은 신입생한테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달려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입생들만이 가진 장점이자 이제 단점인데요. 서현석 이번 시즌 팀의 주전 센터를 맡고 있는데 두 번째 샷도 돌아 나옵니다. 다시 코트 전환. 이상훈 선수에게 좀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파울 좀 있으면 활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민의 돌파를 또 이진욱이 저지했고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상민 선수가 공을 놓쳤다는 거죠. 사인이 또 바뀌었네요. 글쎄요, 요즘 픽플레이도 종류가 워낙 많아져서요. NBA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들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더군요. 받아줄 선수 없어요. 직접 던지네요. 들어갑니다. 서현석의 득점. 장훈영. 자, 여기서 패스가 이어지지 않네요. 양재혁 선수는 이제 정혜원 선수와의 대각으로 원투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전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조선대학교. 자, 조금 전 건국대 벤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입생들이 많은 팀에서 나오는 실책들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공격 상황은 좀 아쉽네요. 자, 황준삼 감독. 일단은 본인이 요청한 작전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멘트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서현석 선수 활용 방안에서 이번 쿼터에 조금 더 1쿼터보다는 원활해 보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제가 연락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오늘 재미난 손님이 또 관중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방문이 이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되면 화면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서현석 선수. 아, 지금 황준삼 감독은 백도에서의 움직임을 주문을 하는데 이제 최용욱 선수와 정겨운 선수의 움직임인가요? 네. 서현석이 들어가 있을 때 페인트 좀 바깥에서 스위칭 동작 또는 백도에서 스위칭에 대해서 또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빠른 가드들이 있으니까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정겨운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전태현 선수가 빠졌군요. 네, 이진욱 선수가 정겨운 선수와 또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선수들의 조합을 좀 바꿔보고 있는 황준삼 감독. 탑 근처 이상훈이 연결됐고 여기서 마무리가 또 안 됐네요. 김동규는 리바운드 자체보다 빅맨 견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리바운드에서는 계속해서 장훈영이 기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전만 봤을 때는 장훈영 선수가 리바운드 2개, 1쿼터죠. 1쿼터만 봤을 땐 2개. 이진욱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가 5개가 있었군요. 빠른 속도로 트랜지션. 지금 황준삼 감독도 벤치에서 주문하는 것은 트랜지션 속도와 템포를 좀 올려달라는 건데 여기서 이게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마지막 메이드가 또 되지 않네요. 최영욱의 파울이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최영욱이 빠지고 고행석이 들어옵니다.
최영욱은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나 보군요. 아 여기서 스크린 걸리면서 미스매치 남았었고요. 아 공간이 없나요? 정혜원 직접 돌파가 아닌 패스. 그리고 김동균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겨운이 볼 지켜내면서 코트 넘어옵니다. 이진욱. 그래서 이진욱 선수가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 시즌 이제 확관 1번이 되면서 속공 전환보다는 정리 정돈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듯하고요. 나머지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빠른 트랜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맨투맨이죠. 아 여기 3명을 놓쳤어요. 정혜원 짧았군요. 뽑아냅니다. 고행석 넘어갈 때 파울로 저지하는 백넘버 4번인가요? 아 장용근 선수가 맞군요. 장용근 선수가 교체 투입되어 있습니다. 장용근 선수 지난 경기에서 또 좋은 활약 많이 해줬는데요. 2학년입니다. 연서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신장 178cm 70kg. 자, 이 쿼터도 4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행석. 빠른 전환 잘 봤군요. 아, 여기서 지금도 라인 넘어갔다는 판정인데요. 고행석 선수. 장용근이 천천히 넘어옵니다. 장용근에게 이제 1번 역할이 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상민과 정혜원에게 석점 찬스가 많이 나겠죠. 시간을 쓰고 있는 이상민. 샷클락 6초. 아 여기서 압박으로 턴오버입니다. 전방 보면서 연결됐고요. 이진우 다시 한번 정돈. 측면 빠르게 흔들면서 정겨운입니다. 마무리가 되네요. 자 덩크로 기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시즌 중계하면서 처음 리임에 제대로 손이 닿는 것을 서현석 선수로부터 봤군요. 2쿼터 종료 스코어 32-23 9점 차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반전 기록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이곳은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아까 계속 나온 두 가지 두 번 반복할 때만 한 거. 확인하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 왜냐면 제가 지금 일곱 타에서도 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멤버 채는데 나중에 들어왔거든.
네, 다시 현장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한농구리그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난 선수들이 많이 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첫 건국대학교 중계고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문호 선수, 김진우 선수, 방영기 선수, 김재중 선수가 빠진 건국대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일단 전반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드골 성공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건국대학교 41%였고요. 조선대학교가 전반 통틀어서 38%. 이제 리바운드 개수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20개와 12개를 기록했는데 건국대학교가 8개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역시 서현석 선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서현석 선수가 7개, 그중에 공격 리바운드가 3개였습니다. 정교훈 선수가 또 5개를 추가했고요. 턴오버가 2개까지 차이가 났군요. 건국대학교가 5개, 조선대학교가 10개를 내줬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화면을 비춰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건국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 직접 찾아서 후배들을 응원하러 왔더군요. 이제 KBL 정규리그가 또 종료가 됐고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전이 남아있는데 시즌 막판까지 대학리그와 함께 이제 KBL 프로농구도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근간에 바로 이 대학농구리그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좀 자세가 무너졌군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여전히 32-23이었기 때문에 9점 차에서 3쿼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쪽이 아무래도 오늘 승에는 7할 이상 가까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가 없었군요. 이상민. 아, 여기서 김동균 한번 밀어 올려봤는데 다시 한번 서현석이 챙겨냅니다. 자, 이번에는 손가락 5개죠. 최영욱. 자, 여기서 멋진 원투가 나왔네요. 지금은 이진욱 선수도 고개를 끄덕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좀 기어가 맞아 들어갔다고 평가를 해야겠군요. 박준성. 아, 여기서 공이 흘렀네요. 이진욱 흔들면서 들어갈 때 파울로 끊어냅니다만 아, 자, 여기서 또 불필요한 동작이 나왔어요. 이상민 선수의 파울. 네, 다행히 이진욱 선수는 또 괜찮은 것 같네요. 박준성 선수도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선수들이 엉켜 쓰러지면서 일단 파울은 이상민 선수의 파울입니다만 세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모든 선수 다행히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아까 전반전 끝날 때 이 쿼터 마지막에 나왔던 이 서현석 선수의 점수는요. 덩크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네요. 이미 슈팅 동작이 마무리됐고 이제 림에만 손에 닿았다는 판정으로 덩크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진욱 돌면서 다시 근처로 반대편 크게 돌아왔고요. 정겨운이 길을 잘 터줬군요. 잠시 서현석 선수를 불러서 황준상 감독이 자리를 다시 짚어줬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요. 아, 여기서 위슬? 파울이군요. 파울을 활용하는 이상훈입니다. 건국대학교 3쿼터 첫 번째 팀 파울. 박준성, 김동균. 잘 내줬군요. 다시 돌아 나오면서 완벽한 공간 석점 올려봅니다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었죠. 이진욱의 골밑슛 그대로 득점입니다. 또 다시 한번 빠른 트랜지션. 동료 없이 직접 던지는 정혜원인데 여의치 않아요. 건네주고 정겨운에게. 자, 지금 바로 이진욱 선수, 아, 이상훈 선수군요. 이상훈 선수, 이진욱 선수, 이 선수들로 가드진이 꾸려지면서 좀 변화된 모습이랄까요. 작년만 해도 이 드라이브인 돌파로 빠른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선수들이 좀 이타적으로 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이진욱의 푸싱 파울,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이민영 감독. 이진욱이 이상민을 뭐 1쿼터부터 계속 따라다녔죠. 이번에도 파울이었는데. 자, 일단은 현재까지는 3쿼터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가 있어 보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이민현 감독과 선수들. 아, 김동균 선수인데요. 참 이 선수도 단시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선수가 처음 이렇게 조선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출장했던 경기가 지난 농구대잔치인데요. 농구대잔치에서도 간간히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외형도 그렇고 내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민현 감독의 이제 지도 덕분이겠죠.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동반됩니다. 이상민 선수와 정혜원 선수의 외곽이 오늘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석점 기록에서는 또 차별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석점 시도 6개에 성공된 게 하나도 없었고요. 조선대학교는 9개 시도에 4개 성공. 석점만 봤을 때는 44%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일단 정혜원이 2개, 이상민이 석점 하나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측면에서 공격 이어가. 샤크락이 부족하죠. 부족했어요. 아, 여기서 또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 백업 선수 이상훈 선수가 잘 챙겨줬고 정겨운까지 볼이 건너왔습니다. 자, 흔들면서 시간 아직 좀 더 써도 되죠. 이제 10초. 정겨운 빠른 전환, 그리고 최영욱 리버스 레이업을 막아냈고요. 림에 닿았기 때문에 타임 리셋된 상태에서 7초 던집니다. 석점 오늘 정말 안 들어가네요. 네, 황준삼 감독과 문혁주 코치도 참 아쉬워합니다. 아, 여기서 턴오버 나갈 때 양재혁의 파울. 지금도 이 최영욱의 집중력이 오늘 참 빛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자유투를 내줬는데 뭐 양재혁 선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결과물이 좋지가 않군요. 전반전까지는 파울 개수가 8개로 동일했던 양팀인데 그것이 좋은 파울인지 나쁜 파울인지는 여러분도 스코어보드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판단이 가능하시죠. 최영욱 선수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이상훈 크게 흔들면서 자, 공간이 있었는데 정겨운을 지나서 다시 최영욱 공간. 최영욱 본인이 직접 만들고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재혁 장훈영 장용근이 좀 활용이 됐었는데 2쿼터 출장 시간 2분 49초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활용이 많이 되지 않네요. 그 전에 파울 이진욱 선수 개인 파울 3개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선수 교체를 준비하나요? 그렇군요. 고행석 선수가 이진욱 선수 자리에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문혁주 코치가 고행석 선수에게 하던 얘기가 있는데요. 약간은 좀 위축된 듯한 모습이 보인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장훈영 공간이 없어요. 45도 다시 반대편 탑 근처 정혜원 들어가네요. 오늘 석점 기록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정혜원의 석점 득점 42-26. 하지만 스코어가 16점 차까지 벌어져 있군요. 이상훈은 또
이준욱과 좀 다른 스타일의 1번인데요. 재밌군요. 여기서 파울. 장훈영의 파울입니다. 장훈영의 두 번째 게임 파울. 고행석이 건네주고 자 지금도 타이밍이 뭔가 맞지 않았는데 정경훈이 직접 올라가다가 백업인 최영욱의 마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확실히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은 동작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참 좋은데 지금은 또 최영욱이 파울로 끊어내네요. 전태현이 교체되어 들어갑니다. 최영욱이 파울 4개째가 됐고요.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이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으로부터 요청이 되는군요. 아, 자 일단 팀 파울도 4개가 됐고 최영욱도 파울이 4개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갑갑할 수도 있는 건국대학교의 상황인데 스코어 차이에서는 이민현 감독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지금 남은 시간 4분 26초에서 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지금 장훈영 선수에게 또 부담이 가면서 장훈영 선수의 파울이 연이어 나왔고요. 지금은 또 이상민 선수와 정혜원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상민 선수가 오늘 석점 시도가 평소보다 좀 적었어요. 득점에서는 7득점, 2포인트 2개, 3포인트 하나가 있었고요. 정혜원 선수가 8득점, 그리고 양재혁 선수, 그리고 박준성 선수가 각각 3득점씩, 그리고 김동균 선수의 또 2포인트 득점이 있었고요. 기나긴 이 리그전이 이제 여름까지 치러지는데 조민기 선수가 또 후배인 김동균 선수에게 센터 움직임 조언을 또 해주는군요. 네, 장훈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른 3, 4번 플레이어들의 어깨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요. 장훈영이 이 센터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직접 흔들면서 역시 공간을 참 밀어놓고 라인을 뒤로 물리게 한 다음에 후방에 있던 선수들에게 외곽 찬스를 내주는 능력이 있다는 칭찬을 드리는 순간 지금도 양재혁 선수가 공을 좀 오래 쥐고 있었네요. 샷클락 종료 44-26. 관중석에는 아마 오늘 또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골미슐스도 들어가네요. 46-26 이제 20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여전히 좀 뭐랄까요 3가드일 때보다 2가드일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 보이는 면이 있긴 있어요. 자, 아 고행석의 파울이군요. 고행석 파울 3개째. 뭔가 좀 안 풀리는 듯한 고행석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국대 마지막 팀 파울 하나를 채우게 됐죠. 팀 파울 5개를 채우면서 자유투를 이상민 선수에게 내줍니다. 들어가네요. 이상민의 자유투 득점. 그리고 조민기가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상황에서 김동균과 트윈타워를 세우기에는 좀 기동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김동균과 그대로 교체가 될지요. 이상훈 자 고행석의 장기입니다. 역시 고행석이 석점을 또 넣어주는데 이 고행석의 3포인트가 오늘 건국대학교 첫 번째 석점입니다. 자 너무 오래 볼을 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장훈영이 또다시 리바운드 챙겨냅니다. 장훈영 정말 대단한데 여기서 패스미스가 턴오버로 이어지면서 이상훈 잘 건네줬죠. 아 고행석이 자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 왼쪽 무릎이 좀 불편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저런 걸 실수하는 선수가 아닌데요. 공간을 또 내줬죠. 맞받아칩니다. 우선은 정혜원이 맞받아칩니다. 조선대학교의 주장 정혜원의 석점
49대 30. 아, 여기서 또 턴오버네요. 양팀이 패스미스로 턴오버를 주고받습니다. 이상민 빠른 타이밍에 석점인데 오늘 참 안 들어가네요. 장훈영이 또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을 아마 본부석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건국대학교인데 볼이 넘어가면서 터치아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전태현이 또 몸을 날렸고 작전 타임 건국대학교 벤치로부터 나옵니다. 네, 문혁주 코치가 뭔가 좀 토의를 하는 것 같죠? 황준삼 감독의 뒷모습. 두 지도자가 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참 보기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저 두 분이 붙어 계시면 뒷모습만 봐도 알아보겠더군요. 이진욱 선수가 파울 4개입니다만 다시 교체 사인을 냈고요. 지금 서현석 선수의 움직임과 함께 다른 선수들 전태현 선수의 움직임을 좀 짚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센터가 좀 고정되어 있는 움직임이라면은 남은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더욱더 많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 현대 농구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기본 원리고요. 전태현 선수 최용욱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여학생들도 많이 보이고요. 조금 전 잡힌 화면 조금만 틀면은 저 익숙한 얼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건국대학교 학부형분들과 또 같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비치게 되면 소개를 해드리죠. 아, 여기서 가로채기 위기가 있었는데 정경훈 일단 볼 뽑아냈고 8초 룰이네요. 압박으로 공격시간 종료를 만들어냈던 건국대가 8초 룰로 공격권을 또 내주고 맙니다. 지금 이제 코치진의 얘기는 백코트에서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프론트코트로 넘어오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들어가네요. 자, 이 선수가 장용근 선수입니다. 조민기는 김동균과 교체가 됐군요. 그리고 장용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는 또 이상훈 선수를 교체 대기를 시키는데요.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요. 공 넘어왔고 정혜원이 지켜냅니다. 이진욱이 또 다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팀 파울이 다섯 개가 채워졌고요. 공격 상황에서 이진욱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겠죠. 지금 또 파울이군요. 자, 그리고 선수 교체 이어집니다. 이상훈이 들어오네요. 아, 지금 정겨운 선수가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으면 이제 지혈을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본인도 확인을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겨운 선수가 잠시 경기장 밖을 벗어났고요. 문혁주 코치가 상황을 확인을 한번 하네요. 일단 흐르는 피를 다 닦아냈습니다. 치료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다른 선수를 투입해달라는 심판진의 요구가 또 있었군요. 최용욱 선수가 정경훈 선수가 얻어낸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최용욱 남은 시간 1분 6초에서 벤치의 주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파울 없이. 최영욱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장훈영의 파울이군요.
프리드로 바이올레이션도 참 보기 힘든데요. 대학리그만 와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최용욱 선수. 한 번 더 찾아온 기회를 또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겨운 선수는 지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정혜원이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점퍼를 성공시키는군요. 50대 36. 최영욱. 아, 여기서 충돌이 좀 있었는데 이진욱. 빈 공간이 있었죠. 고행석의 득점이군요. 지금은 좀 안일했어요. 조선대학교 정겨운 선수는 지혈 치료를 마친 것 같고요. 황준상 감독이 다시 한번 사인을 줍니다. 이진욱 선수 지금 파울을 범하게 되면은 퇴장이에요. 4쿼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진욱 선수인데 트래블링이네요. 트래블링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아, 지금이 장용근 선수의 트래블링이군요. 자, 볼 받아주고. 자, 이제 시간을 다 쓸 거예요. 남은 시간 15초. 섣불리 또 덤비지도 않는 양재혁 선수. 이준욱은 또 그걸 제쳐내고 돌파도 가능한데 여기서 턴오버입니다. 자, 하나 넣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3쿼터 종료됩니다. 52대 36. 스코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16점 차.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마지막 4쿼터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계 이어드리죠. 충재 위치한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4쿼터를 남겨두고 16점 차. 좀 카메라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은 저기 사인을 해주고 있는 풍경이 좀 낯선데요. 대학 선수들입니다만은 대학 선수들이 이제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경기장입니다만은 경기장에 사인을 해줄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카메라가 향한다면 또 비춰드리도록 하죠. 마침 또 화면을 비춰주시네요. 지금 화면 좌측 중앙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전년도 이제 KBL 드래프트에 지명된 두 선수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건국대학교 출신 김진유 선수와 장문호 선수죠. 본인들도 좀 많이 쑥스러움을 타던데 정확하게 비춰주시네요. 사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유 선수는 이번 시즌 출장 기록도 있고 일단은 가드진으로서 합류를 해서 팀에 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장문호 선수도 이제 훌륭한 빅맨이고 포워드입니다만은 부상이 좀 있었죠. 졸업 전에 이제 부상이 좀 있었고 지명 씨에도 그것을 알고 이제 추승균 감독 그 오리온스죠. 오리온스가 또 지명을 했죠. 선배들이 또 찾아와서 저렇게 지켜봐주는 것만 해도 후배들도 참 감사할 텐데요. 추일승 감독이 뽑은 저 두 선수 아마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후배들도 아마 본받고 싶겠죠. 이제 마지막 4쿼터 10분을 향해서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득점 마무리 지으면서 코트 넘어가는 이진욱. 3쿼터까지의 전체 기록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피드골 성공률이 조금 올라간 건국대학교입니다. 41%에서 44%가 됐고요. 조선대학교는 오히려 더 떨어졌군요. 38%에서 34%로.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는 많이 따라잡았습니다만 건국대학교가 28개, 조선대학교가 24개입니다. 이상민과 정혜원이 저 각도에서 지금 많이 던져보는데
이번에 정혜원이 반대편 45도죠. 동료들 간에 사인이 좀 맞지 않았어요. 정경훈과 서현석이 살짝 엉켰고 다행히 공은 넘어옵니다. 최용욱이 나와있고 이진욱이 나와있습니다. 저 두 선수는 이제 파울 조심해야 되고요. 자, 미스매치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김동균이 잘 따라갔고 서현석이 돌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터닝 에이온 페이드어웨이 득점까지 개인기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황준삼 감독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군요. 이상민 정혜원 정혜원의 돌파가 또 허용이 됐습니다만 공 넘어옵니다. 완벽한 단독 찬스. 최영욱의 마무리가 이어지네요. 조선대학교는 지금 활용된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비하면 건국대는 지금 다양한 선수를 활용을 하고 있죠. 아, 오히려 활용한 선수 면만 봤을 땐 조선대학교가 한 명 더 많군요. 아, 일단 수비에 성공을 했고 파울 두 개째 그리고 팀 파울 하나를 기록하게 되는 건국대학교. 그리고 고행석 선수가 또 교체 준비를 하는군요. 이상훈 선수에게 파울을 좀 많이 활용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자 미스매치예요. 양재혁 들어가네요. 아, 지금 정경훈과 이상훈이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되지 않으면서 미스매치가 나왔고 양재혁이 그 틈에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58대 41. 최영욱. 아, 자세가 무너졌습니다만 일단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이고요. 장훈영 파울 세 개째. 정겨울이 또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조금 전 얻어낸 자유투에서는 이제 지혈 작업으로 지혈을 위해서 경기장을 나간 틈에 본인이 던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엔 본인이 던지겠고 최용욱이 또 빠졌군요. 최형욱의 자리에 고행석이 투입되면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쓰리가 됩니다. 1쿼터 초반에 꺼냈던 카드가 이번에 다시 나오는군요. 들어가는군요. 정겨울의 득점. 59대 41. 양재욱과 이상훈이 매치업이 되나요? 아, 지금 아, 여기서 고행석이 또 놓쳤나요? 돌파를 허용을 했군요. 자, 서현석이 좀 노는데요. 그렇죠. 스크린 제대로 걸렸고 여기서 픽플레이가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아, 선수들의 동작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좋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의 파울. 이상훈이 이렇게 되면 또 파울 3개째군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느새 파울 3개째가 됐고 팀 파울 2개입니다. 건국대학교. 김동균. 자, 혼자서 할 필요는 없어요. 포스트업이 굉장히 거칠었는데 일단은 메이드가 됩니다. 김동균의 득점. 59대 45. 이진욱 이번에도 스크린 제대로 걸렸네요. 하지만 타이밍 살짝 늦춰지면서 정경훈이 공을 놓칩니다. 턴오버 그대로 이상민입니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황준삼 감독. 자, 지금 수비에서 정혜원을 놓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고 공격에서 턴오버가 나오자마자 이상민으로 이어지는 속공 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공격인데요. 오늘은 또 조금 전 화면에 같이 나왔습니다만은 대경호 선수가 출장을 하지는 않는군요. 네, 건국대학교 벤치의 모습인데 지금 좀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앞서고 있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느슨해질 때도 있습니다만 네, 오늘
활용된 선수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진욱 선수가 역시 필두가 되겠죠. 이진욱, 전태현, 최영욱, 정겨운, 서현석, 고행석 그리고 이상훈 선수까지 7명의 선수로 현재 팀을 꾸려가고 있는 오늘 건국대학교의 엔트리 살림살이입니다. 참 엔트리가 두터워도 이 리그전을 치르기가 참 힘든데 지금 좀 많이 얇아져 있는 이 건국대학교고요. 열대 출전 기회가 있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 뭔가 하나를 또 보여줘야죠. 자, 빠른 가드가 이제 3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이진욱, 정겨운이 스크린 걸었습니다만 지금도 마지막에 이진욱이 평소 같으면 저런 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4쿼터 절반 조금 더 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5분 40초 12점 차. 지금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상민 선수나 정혜원 선수는 점퍼나 이제 외곽에서 던질 때 그 타이밍을 노리는 그 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행석, 서현석이 나와서 던지는데요. 짧았군요. 공이 하프라인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공 지켜내는 이진욱. 그대로 정겨운이 장운영을 앞에 두고 약간 힘겨워했는데 일단 오늘 정겨운의 저 필드골이 굉장히 좋아요. 미들레인지에서의 점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3쿼터까지는 50%였거든요. 석점 시도 없이 2포인트 10개 중에 5개를 성공시켰던 정겨운. 지금도 외곽에서 허용을 했는데 시도 자체를 하게 놔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휘슬이 나왔는데 지금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까 전반전 마지막 그 시도도 이미 슈터가 공을 통과한 다음에 림에 손이 닿았다는 판정이었고요. 지금은 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림을 건들면서 이제 낙하하는 공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상황 넘어와서요. 김동균 지금 리바운드에 이은 좋은 득점이군요. 서현석 선수로는 아쉽게 됐군요. 약간 욕심을 부려봤는데 이진욱 여기서 득점 인정 반칙이군요. 정혜원의 파울. 자, 일단 사인 자체는 양재혁 선수의 파울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재혁의 두 번째 개인 파울. 조금 전 저희가 리플레이로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슈팅 시도 이후에 림을 터치하면서 매달린 손이 이제 낙하는 공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다들 아시는 기본적인 규칙이겠습니다만은 던진 공이 또는 슈팅을 시도한 공이 제일 높은 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터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는 조선대학교 이상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봤습니다만은 고행석 선수 계속 출장을 하면서 지금 4쿼터 들어서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죠. 탑에서 이상민 또 타이밍을 뺏긴 이진욱이었는데요. 석점을 계속해서 저렇게 기회를 내주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거예요. 정혜원 이번에도 놓쳤네요. 양재혁과 정혜원이 역할을 바꿔서 합을 맞춰봤는데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정혜원의 어시스트 그리고 양재혁의 마무리. 네, 이상훈 선수를 이 안양고 출신의 이상훈 선수인데 참 이 선수도 이번 시즌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공을 또 살려낸 조선대학교 정혜원이 들어갈 때 공을 놓치면서 턴오버입니다. 숫자 싸움 2대1에서 고행석이 공을 놓치네요. 공격권은 이어가는데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흐름을 끊어봅니다. 지금 흔들면서 들어갈 때 본인의 실수가 있었고 고행석이 올라갈 때 이걸 또 양재혁이 잘 걷어냈습니다만 뒤이어 들어오던 정혜원에게 전달되기 전에 또 공이 벗어나면서 오늘 양 팀 모두 점수를 굳이 주자면은 그렇게 깔끔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양 팀 모두 서로가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이 개인 기록이나 승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경기 중에 나오는 이 플레이들, 팀 플레이로서의 합이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선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그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양 팀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2%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참 그 2%가 뭘 마신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통해서 배워야죠. 지금 트랜지션에서 백코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것 같은데 자 최용욱 선수가 다시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3가드에서 다시 2가드로 바뀝니다. 이진욱과 고행석이 가드를 맡겠군요. 3분 4초가 남은 4쿼터 건국대가 공격 이어갑니다. 자, 아까 3쿼터까지 기록지에서 좀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파울에서는 건국대학교가 하나 받았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파울이 많았던 건국대학교인가요? 아, 좋은 파울이 많았던 건국대학교고 턴오버 개수는 이제 조선대학교 15개, 건국대학교가 7개였군요. 좋은 파울은 11개, 안 좋은 파울이 2개가 있었던 건국대학교, 자유투를 내주는 파울은 조선대학교 8개가 있었어요. 공 바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잘 내줬군요. 충돌 없이 정겨운이 마무리했습니다. 68대 51 김동균. 김동균도 포스트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서현석을 상대로는 조금 힘들었군요. 전태현과 지금은 또 한상헌이 오늘 처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한상헌 선수도 참 보고 싶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휘슬 파울이군요. 정겨운 선수를 빼줍니다. 정겨운 선수가 오늘 파울 개인 파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상헌 선수, 전태현 선수가 들어가고요. 정겨운과 이진욱이 빠집니다. 팀 파울 3개째 건국대 스코어 70대 51. 자 한상헌 선수 오늘 첫 선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자 백 넘버 9번입니다. 생활체육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신장 182cm 78kg의 가드입니다. 임호중과 마산고를 졸업한 한상헌 선수인데요. 일단 공은 넘어왔습니다. 샷클락 20초에서 정돈을 하고 있는 한상헌. 이제 마산 출신의 좋은 가드들이 또 많이 있죠. 김국찬 선수가 또 생각이 나네요. 김국찬 선수가 이제 팀의 올해 4학년으로서 두 명의 이제 고교 탑 랭커입니다. 1, 2위를 차지했던 그 두 선수와 함께 팀을 잘 꾸려가고 있는 김국찬인데 아 지금은 또 서현석 선수를 빼네요. 서현석 선수를 빼고 백넘버 10번에 최석원 선수를 투입합니다. 최석원 선수는 이제 신장 195, 100kg의 포워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동아중 동아고등학교 출신, 경상도 출신의 선수들이 꽤 많이 보이는군요. 이상민, 여기서 파울로 끌어내는 한상헌. 자, 스코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상헌 선수입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교체가 되어 들어오는데요. 한상헌, 최석원에 이어서 남진식, 이상헌 선수가 또 들어오는군요. 최영욱 선수와 고행석 선수가 빠집니다. 남진식 선수는 이제 신입생이군요. 전주 남중 전주고등학교 출신. 아 여기서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70대 57. 여기서 휘슬.
양재혁 선수군요. 양재혁 선수가 파울 3개째. 아, 돌아 나온 선수가 있습니다만 직접 레이업을 시도해봤고 최석원이 공 지켜냈습니다. 자, 지금 짧아요. 아, 마찬가지 교체되어 들어온 남진식 선수와 최석원 선수. 아, 여기서 충돌이 좀 있었나요? 이상민 선수 같은데요. 아, 일어나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무릎 관절 쪽인가요? 다시 한번 보죠. 뛰었고 여기서 착지할 때 아, 오른쪽 발목이군요. 오른쪽 발목이 돌아갔어요. 네. 착지할 때 충돌이 약간 있었고 여기서 오른발을 제대로 디디지 못했죠. 네,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경기장을 아마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수 교체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국대는 또 고성민 선수인가요? 고성빈 선수군요. 전주 남중 동아고등학교 출신의 고성빈 선수. 183, 70kg 그리고 가드입니다.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일단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이상민 선수입니다. 박준성 선수가 들어왔군요. 이상원 선수 소개도 해드렸고요. 지금 전태현 선수도 이제 신입생, 남진식 선수도 신입생입니다. 마지막에 신입생들에게 또 출장 시간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는군요. 지금도 가드가 3명이죠. 한상원, 남진식 그리고 고성빈 선수까지요. 최석원. 아, 여기서 패스가 빗나가네요. 그대로 하프라인 건너갔고 마무리가 양재혁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아, 여기서 또 턴오버예요. 양재혁도 지금 신인인데. 아, 양재혁 선수 그렇죠. 신인 선수들끼리 간에 벌써 저렇게 위축되면 안 되죠. 출장 기회가 있을 때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국대학교 신입생 선수들입니다. 파울로 끊어냈고요. 고성빈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상원, 최석원 거쳐서 직접 몰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확실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정혜원. 양재혁. 장훈영. 블락에 걸렸죠. 최석원에게 맞고 아웃됐습니다. 최석원이 잘 막아섰군요. 남은 시간 12초. 조선대학교에게 마지막 공격 기회가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샷클락이 상관없죠. 쿼터클락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슈팅 만들어지지 않고 4쿼터가 종료됩니다. 스코어 70-61, 11점 차. 아쉬워하는 모습이 황준삼 감독과 문혁주 코치인데요. 11점 차 건국대학교가 홈에서 첫 승을 챙겨냅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3연패를 기록하고 홈으로 향하게 되는군요. 이민현 감독 마지막까지 열심히 또 코멘트를 해봤습니다만은 3, 4학년들의 전력에서 건국대가 확실히 앞섰던 점 기억에 남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건국대는 또 경희대학교의 리벤지가 기대가 되죠. 네, 여기서 오늘 또 저희 건국대학교가 홈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뒀다는 말씀드리면서 중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희 그리고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아. 다 맞아요. 저거? 아 진짜 짜증나. 이거 말고 싶다. 이거 핸드폰이야?